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한의사다 보니까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맥으로 한번 진찰해 보겠습니다. 아, 네. 네. 코를 내주시죠. 아, 네네. 네. 건강한 상태의 맥은 네.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완만한 정도 찰랑찰랑 그리는 맥이 나타나는데 당뇨처럼 소모성 질환이 있고 열성 질환이 있는 맥은 빠르고 맥이 뛰는 맥, 뜨는 맥 그래서 한방적으로 부삭한 맥이 나타나고 합니다. 네, 그런 맥이 나타나니까 당뇨의 초중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여러 가지 비법들을 배워서 만수무강하게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네,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가시죠. 네네. 네. 소리. 하얀 눈을 지금 구경했네요. 네. 이제 눈 정화를 위해서 네. 파란 곳으로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아, 네. 기대됩니다. 네네네. 들어오자마자 향기가 너무 좋네요. 아, 그러네요. 야, 이렇게 한겨울에 또 밖에는 눈 오고 안에는 초록초록이라 너무 예쁘네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심신이 네. 정화되는 느낌. 네네. 기분도 업듯. 아, 그러게요. 몸과 마음이 싹 시원해진 느낌. 네. 어머! 귤도, 귤도 달려. 이쁘다. 자몽 같아. 크기가. 어머님 당뇨가 처음 생겼을 때 네.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직장을 못 다니고 식생활이 바뀌었고 살이 엄청 찌면서 네. 온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참 건강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 당뇨의 원인은 뭐 유전적인 요인부터 다양하지만 네. 스트레스도 당뇨의 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동의보감에 보면 네. 소갈문이라고 있습니다. 소는 소모한다. 내 진액을 소모한다. 갈증이 난다. 네. 쉽게 말해서 내 몸에 진액이 막 빠지면서 내 기운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갈증이 많이 날 때, 네. 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때 그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혈자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주먹을 한번 쥐어보시죠. 네. 자, 주먹을 쥐었을 때 넷째와 다섯째 손가락이 닿는 부분, 손바닥 부분 네. 자, 펴보시면 손끝 부위예요. 사실 네. 이건 어떤 자리냐면 수소음 신경, 신장을 말하는 신경인데 우리 화병 나잖아요, 그렇죠? 네. 화병. 화병 날 때 수소음 신경을 자극하는 거예요. 아. 이 방향으로 마사지 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마사지 합니다. 눌러서 네. 이렇게. 아, 시원하다. 네. 좀 아파요. 네. 손바닥에 침 넣는 건 좀 아픈데. 아. 손바닥, 발바닥 이런 데 되게 아프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열을 빼야 되잖아요. 열을 뺄 때는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침을 놔야 돼요. 이걸로 해서 병을 다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 네. 많이 도움은 될 거예요. 네. 예.